오늘 뉴스는 박준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평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는 기존 15석과 23석에서 각각 한 석씩 줄었습니다. 먼저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 신안 영암의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광주 서구갑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으로 서울 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송기석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20대 총선 회계 책임자 임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평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한 석씩 줄어 각각 14석과 22석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2명이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호남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